딜이라든가 동사로 쓰였네요. 삶이 우리에게 거래할 때, 뭘 거래할 때? 다양한 손실을 딜할 때, 딜을 뭐라고 했겠니? 거래하다 말고. 뭐라 하니? 나눠주다. 네, 다시. 삶이 우리에게 다양한 손실을 나눠줄 때, 우리는 만드는데 뭘 만들어? 불필요한 부담을 만들죠. 우리 자신에게. 뭐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기한다면, 눈물을 연기하고 고통에 대한 인정을 연기한다면 얘기죠. 그때 뭐 울고 싶을 때 울란 얘기인 것 같지? 네?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25죠? 네. 감옥적어 보어 네 진짜 목적어죠. 다시.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알 것이 알죠. 뭐 하는 게 어려워? 더 어렵다는 거 알죠. 뭐 하는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는 거죠. 눈물도 잘 안 나는 거죠. 또 우리 갑자기 우는데 이유로 우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 꾸며주겠지? 근데 어떤 이유? 완전히 관련되지 않은, 그 우리의 고통과는 연관도 없는 일이 갑자기 우는 거지. 그쵸? 이제 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뭘 또는 뭐 했을 때. 뭐처럼? 텔레비전 광고가 우리를 뭐 할 때처럼이야. 세더스 오프 할 때처럼이죠. 세더스 오프 라니? 굳어두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떼어놓다. 떼어놓다?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우리를 굳어둔다는 말이 뭐야? 아, 그래. 아까 갑자기 TV 광고보다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럼 이때 셋업은 뭐냐면 이게 떼어놓다가 아니라, 아, 우리를, 아, 셀 건가? 시작하게 하다인데, 원래는 셋업가 시작하게 하다인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게 하다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아. 아직. 근데 아무튼, 셋업 시작하다는 게 나을 것 같고, 단어 두 개 바꿔야 되겠네. 네, 다음에. 또는 우리는 심지어 우는데 어디 우는 거야? 부적절한 장소에서 우는 거죠. 모처럼. 네, 모처럼. 우리가 우는 것처럼. 미팅에서. 어디에서. 일의 일터에서 미팅이 우는 거죠. 사장이랑 얘기하다 갑자기 울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저장할지 모르지. 그런 감정의 홍수를 저장할지 모르죠. 근데 그 감정의 홍수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뭐 하길 두려워해? 느끼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고 있을 때도 취약하게 느끼고 있을 때도 뭐와 함께 새로운 손실, 상실과 함께 더 취약하게 느끼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 감정의 홍수를 저장하는 거죠. 말 어렵다.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피하는데 주제는 피하죠. 근데 어떤 주제? 사역동사.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울게 만드는 주제는 피하는 거죠. 그럼 아마 다른 사람도 우리를 피하겠죠. 분사군이죠? 왜? 두려우니까. 뭐가 두려워? urgency 조심하고요. 우리의 눈물에 urgency. 절박함이 두려워서죠. 뭐 했을 때? 간주죠. 우리가 표현할 때죠. 뭐에 필요할 때? 필요 표현할 때. 뭘 표현할 때?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그 절박함에서 놀라서, 그걸 피하는 거죠. 갑자기 울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지. 또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슬픔은 내 뭐가 아니냐면, 더 많이 인기 있는 감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해야 하기 때문에 기꺼이 허락하는데 우리를 뭐하도록 허락해? 우리를 오버테이크란 말은 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맞죠? 우리를 급습하도록 허락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 인기 있는 감정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마지막은 좀 어렵다. 그치?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이해하면? 갑자기 닥치니까.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우리는 슬픔이 우리에게 불시에 닥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기 때문에 슬픔은 더 인기 있는 감정이 하나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 이게? 슬픔에 빠져도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치? 우리는 슬픔이 우리에게 불시에 닥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야 하기 때문에 슬픔은 더 인기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아니다. 슬픔에 보니까 오버테이크가 덮는 거니까 잠식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슬픔을 잠식하니까 저희가 슬픔이 싫어 이런 거죠. 잠깐만, 그런 의미야? 우리는 슬픔이 우리에게 불시에 닥치는 걸 기꺼이 허락하기 때문에 슬픔은 더 인기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아니다. 아, 그래? 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지. 슬픔은 뭐 중에 하나가 아니냐면 인기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죠. 원어보다는 일단 복수형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꺼이 모양을 하기 때문이야? 허락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하도록 우리를 다
잠식해 버리도록 허락하면 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다 찾아버리니까 그래서 슬픔을 슬픔이라는 걸 싫어한다. 아, 이해되네. 예. 그치? 네 시험 내기 좋네요.